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의 언급 때문에 쌓여진 몇 가지 오해와 또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LF 주주총회에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 그리고 저의 간단한 해석과 곁들여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LAF 이번에 주주총회 다녀온 인증 사진입니다. 뭐별 내용은 아니고요.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이 배터리 배터리 아저씨 뭐 이제 선대인 TV 유튜브 채널에서 뭐 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굳이 LAF를 그렇게까지 까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최고라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하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LAF 정보는 뭐 제가 들고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LAF를 왜 그렇게까지 무시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제목에 이 제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쪽에 에코프로비엠 대신 LMF를 미는 세력들에 속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조 원, LMF가 8.5조 원. 이제 3월 6일자 영상이고, 해당 영상은 2월 말쯤에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편집해서 3월 6일날 올리신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BM이 더 높다. BM이 더싼 이유.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더 높은데도 BM이 더싼 이유.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BM이 시총은 더 높지만 여전히 더갈수 있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캐파를 1번 이유로, 첫 번째 이유로 캐파가 2.4배다. 근데 시총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두 배.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더갈수 있다. 뭐 이러한 논지이신 것 같은데, 캐파를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73만 톤, LNF가 30만 톤, 포스코케미컬이 61만 톤, LG화학이 40만 톤, 코스모신소재 뭐 2.5만 톤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시기죠, 시기. 2027년, 2030년, 2027년, 2026년, 2023년.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다고요.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건 지금 에코프로비엠 아래쪽에 보이시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자료이고 여기 캐파 로드맵이 적혀 있습니다. 캐파 로드맵. 2023년도에 19만 톤, 2024년도에 28만 톤, 그 이후에 71만 톤까지 간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확인됐죠? 포스코 케미컬, 2030년 61만 톤, 현재 10만 톤입니다. 오케이. 미래 계획, 30년에 61만 톤. 오케이, 알겠습니다. LNF, 40만 톤 이상 생산. 여기서 43만 톤까지 봅니다. 2026년이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그 박순혁 이사님 자료에는 30만 톤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는 국내고요. 해외가 있습니다. 10에서 13만 톤. 이것도 같이 봐주셔야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2026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55, 2027년에 71만 톤, LNF 43만 톤, 2026년도에 LG화학은 28만 톤 정도 보더군요. 포스코케미컬은 2030년에 61만 톤이라고요. 그러면 배터리 이사님이 어떻게 비교를 하신 거냐면 이렇게 비교를 하신 거예요. 이거 2027년도 에코프로비엠 27년 자료랑 포스코케미컬 2030년 자료랑
LNF 2026년 이렇게 비교를 하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비교예요? 비교가 아니죠. 일단은 완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계셨다. LG화학은 심지어 2027년도 아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LNF랑 LNF 캐파가 낮다? 라고 설명하시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필요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신 거란 말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엉터리 같은 얘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LNF 주주 입장에서요. 두 번째로는 압도적 기술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 BME LNF에 비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는데 이 자료는 에코프로 BM IR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미래 성장 전략으로 에코프로 BM이 만든 자료입니다. 향후의 양극재 시장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미드 투 하이 니켈 중심의 글로벌 양극재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 녹색, 이 파란색 부분 NCM 니켈 80% 그리고 미드죠 미드 40에서 60% 이렇게 니켈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고 SNE에서 만든 자료지만 에코프로가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하이니켈 부분 니켈 80% 이상 함량의 양극재를 강조하고 있죠. 중요하지 않은데 왜 강조하죠? 중요하겠죠. 이 하이니켈 부분을 에코프로 BM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IR 자료에 넣은 거겠죠. 다시 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3년 지금 3월 24일인데 현재 시점에서 하이니켈 기술력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딘가요? 그리고 양산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LNF 아닌가요? 유일하게 LNF 아닌가요? 잘못된 얘기죠. 박순혁 이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하이니켈 중요하지 않다. 밀도가 중요하다. 고객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이 써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쓰고 있죠. 세 번째로 이동채 회장님과 허재용 의장에 대해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뭐 이동채 회장님은 어쨌거나 에코프로 BM을 일구신 분이니까 당연히 더 리더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테슬라의 직납 이 부분도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정말 뭐 잠깐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박순혁 이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어? 왜 긴가민가 했냐면 이 부분이죠.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LNF가 테슬라에 바로 진납을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맞으시죠? 처음에 그래서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LNF가 좀 괜히 걱정되네.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들 막 못 따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 BM 주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 SDI를 통해서 BMW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BMW에 직납을 하게 됐어요. 에코프로 BM 주주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기분 좋죠. 그리고 이게 선택이어야 할까요? 필수 아닌가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의 과정 아닌가요? 박순혁 이사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간에 빠지면서 LNF 뭐 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될 수도 있죠. 근데 테슬라 진납을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LNF를 깎아내릴 이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주주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된다. 근데 최수환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좋은 얘기 들었다. 격려를 받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설사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짜가 아니라 하더라도 LAF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 진납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도 당연히 잡아야 되면서 동시에 테슬라 진납 수주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깎아낼 이유가 없이 오히려 응원해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냐. LAF 주주라면.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LNF만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컬이랑도 계약을 한다 하면서 약간 뭔가 약간 LNF를 또 약간 좀 뭔가 뭐랄까 LNF의 뭔가 성장성이 견제가 되고 있는 세력들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케미컬에 인해서 그럴 수 있죠. 양극재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한 양극재도 그만큼 많이 커지고 있고요. LNF가 다 못하면은, 어차피 다 못하면 남이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LNF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마찬가지 아닌가요? 삼성 SDI가 최근에 포스코 케미컬과 양극재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요한 양극재는 많고, 그럼 거래처를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에서도 뭐 거래처 다변화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상되었던 과정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NF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우리 회사가 얼만큼 더 커지고 있냐, 그리고 그 성장 속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 시장은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도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레드우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선대인 TV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금 조달 추진 중 여의도의 파다. 뭐 LNF 자금 조달 문제 인정합니다. 킹정합니다. 킹정. 두 번째는 농담이시겠죠? 이 부분 특히 농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시할게요. 뭐 굳이 제가 여기 대해서 뭐 더 얘기하긴 좀 민망할 정도로 농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직납 계약은 논 바인딩. 이 부분도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약 공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논 바인딩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뭐 더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 금양 이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단 대표님이, LNF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를 믿는 편이 낫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영상을 올린 적도 있긴 한데, 테슬라 직납 계약을 LNF 주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이 3.8조 원이라서 작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LNF를 투자할 때 테슬라 최종 고객사, 테슬라 향으로 이제 뭐 많이 팔아서 좋았던 점은 맞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 30만 톤이었다가 43만 톤까지 캐파를 많이 늘렸잖아요. 목표 계획을. 그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 나왔어야 될 수주 내용이었고, 그게 테슬라라서 좋았던 것 뿐이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LNF가 예전에 했던 말들, 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 테슬라 수주를 땄구나, 이 정도로만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주의 금액은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전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LG 엔솔은 테슬라 진압을 좋아할까? 앞에서 했던 얘기죠. 네. 그게 뭔 상관이야? 당연히 LMF 입장에서는 LG 엔솔한테도 잘해야 되고 테슬라도 잘 따야 되는 거죠. 둘 다 잡아야죠. 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생각을 해요? 둘 다 잡아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네. 다섯 번째,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는 기술 유출, 불어 가능성이 높다? 마치 그냥 이사님은 이제 그냥은 뭐 이런 걸 해봤나 봐요. 그쵸? 잘 아시나 보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또 대표님이, 최소한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최소한 대표님 육성을 녹음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IR 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올리고 지우도록 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편안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이 돼서 말도 좀 더듬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 누군가 뭔가 저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 영상이 좀 만드는 게 좀 찝찝한 기분도 있지만, LF 주주로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좀 있고, 적어도 저분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강하고요. 그리고 LF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또 주주총회도 다녀왔고, 원래는 주주총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려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아, 이걸 딱 압축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정리를 하면서 힘들어 할 바에야 그냥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지속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만드는 김에 제 채널을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그리고 김다경님, 그리고 성민초님, 조성민님이죠? 조성민님,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거의 영상을 뭐 한 세 달 정도 거의 안 올렸다시피, 그러니까 멤버십 영상은 항상 만들었지만, 아, 멤버십 영상도 최근에 좀 잘 안 올렸죠. 글로만 쓰고 대충. 그래도 제 채널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분간은 올릴 영상이 많아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그 경북오리님 그리고 대구남자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편집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저는 바로 영상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